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입니다. 오늘 1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 올림픽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주영남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진행되죠? 예, 이 출전 방식이 크게 개인전하고 네. 토너먼트로 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 단지 이제 개인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가 되겠죠. 네. 항목별로 지표화해서 평가를 네. 할 거고요. 네. 또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네. 유사한 그 체급의 단지들을 네. 모아서 토너먼트식으로 네. 금은동 결정전, 네. 순위 결정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팅 있는 뭐 결전이 되겠네요. 예, 함부로 또 출전도 못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출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평점하고 순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 네. 도시아경제 자체 그 리서치 자료 최고죠. 네. 그렇죠.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아주 공정하고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기회는 뭐 어떤 단지에게도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네. 일단 뭐 신청하실 수 있고 다만 네. 출전 시켜줄지 여부는 이제 저희가 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그 선수가 곧 있으면 분양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양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봉담 프라이드 시티예요. 이게 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세대수하고 브랜드. 일단은 세대수가 4천 세대가 넘고요. 건설사는 현대하고 GS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성시에는 이 정도 규모는 없잖아요. 예, 단지 평점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한 10점 예상합니다. 예. 10점 중에 몇 점 나올까요? 일단 만점이 10점인데 네. 10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전체 10점은 1년 중에 한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누가 그거를 주나요? 도시아경제 자체 그 리서치 네. 자료가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공정하고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10점을 웬만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9점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9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 헤비급이에요. 4천 세대가 넘는. 아,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 자체도 현대건설과 이제 GX건설 각각 이제 1블럭과 2블럭 이제 공사를 맡게 되는데 네. 규모 자체도 크지만 네. 기존의 화성시에 이런 대규모 단지 또 고급 브랜드 단지가 이 지역에 없었다라는 것, 그쵸. 특히 봉담 지역에 없었다라는 것, 네. 그 불모지에 새롭게 화려하게 등장한다라는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을 때 파급 효과 측면에서 네. 9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점을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서울 안에서도 이런 규모가 좀 큰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눈에 좀 부각되는 점이 좀 있어요? 서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을 앞두고 네. 있거나 아주 최근에 분양을 한 단지 중에 4천 세대에 넘는 단지가 네. 몇 개 안 됩니다. 네. 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든지 네. DH 클래스트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전부 다 뭐 개포주공, 이제 반포주공, 뭐 둔촌주공 이 네. 재건축 단지들이잖아요. 네. 뭐 4천 세대가 넘는 단지들인데 뭐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해도 몇 단지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화성시에서 어떤 유사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동탄 신도시를 포함해서 가장 최대 단지가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2,666세대 이게 이제 네. 최대였다는 거죠. 네. 이제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순간이 네. 3년 후에 다가오는 겁니다. 뭐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선 그 4,000세대 대규모인 거는 또 알겠고 그다음 시공사가 1군이에요. 현대하고 예. GS인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아파트를 평가를 할 때 이 브랜드가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가 뭐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 자동차나 뭐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네. 두 가지 그 평가 결과를 놓고서 한번 종합 이 평점을 매겨보면 첫 번째는 역시나 저희 도시아경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거의 매 분기마다 탑3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 네. 또 이제 대외적인 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도 네. 시공능력 평가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목건축 종합
부문에서 현대가 2위, GS가 이제 4위를 작년도에 차지했었고 네. 또 아파트 건축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GS가 1위, 현대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계속해서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브랜드 평점 10점 중에 이제 9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실 그 국소부 신뢰도도 신뢰도겠지만 예. 저희가 거의 뭐 100% 수요자를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설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신뢰도가 꽤 상당히 높다.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평가들 들어가는 저희가 설문 항목에도 조경하고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 그 현장의 분양 정보 보면은 조경 면적이 한 48%가 정도 달하고 또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미 하버드 대학교 이얼 커크우드 교수가 뭐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예. 강점으로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단지 조경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붕단 프라이드 시티 조경 부분 평점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조경이나 뭐 커뮤니티를 아파트 전체 그 평가 요소 중에 그냥 부속적인 성격, 따라오는 그렇죠. 성격 정도로만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별도 항목으로 떼서 평가를 할 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하버드대학교 역시 네. 어렵습니다. 니얼 커크우드 교수님 네. 한번 이제 만나 뵙고 싶은 발음 좀 해보세요. 만나 뵙고 싶은 분이네요. 네. 그 하버드대에 네. 뭐 학과장까지 역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최근 들어서 네. GS건설에서 진행하는 그 아파트 현장에 조경 디자인 함께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역시나 이 현대와 GS건설에서 진행을 하는 만큼 좀 기대되는 부분이 큰데 근데 제가 실질적인 가장 실질적이요? 네. 최고점을 이제 거의 9점으로 이제 상한선을 네.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웬만해서 10점은 안 주고 실질적인 네. 상한선이 9점인데 9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8점. 이유는 뭐죠? 그게 현대건설과 GS건설도 당연히 이제 조경 부문 좀 뛰어날 거라고 뭐 네. 객관적인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만 네. 두 건설사를 제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조경문화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네. 건설사가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상을 해보면 삼성물산, 그 삼성 계열의 에버랜드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경 부문에 있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화된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단연 탑픽으로 놓고 바로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GS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8점은 충분히 네.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8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커뮤니티. 요즘에 아파트값 좌지우지하는 거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또 주거 만족도에 있어서도 분양성도 커뮤니티. 또 저번에도 주영남 수장님께서 시공사하고 컨설팅을 할 때도 굉장히 커뮤니티하고 조경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커뮤니티가 보니까 수영장 들어오고 사우나 들어오고 게스트하우스 들어온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부문, 뭐 조경에 부족한 부분 좀 뭐 극복이 되나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경이 탑픽이 아니다 라는 것 뿐이지 뭐 상위권에 뭐 들어갈 것이고 그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놓고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 실거래가 15억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커뮤니티 시설이 타 단지 대비 월등하게 우월하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억이 나네요. 예, 네.
1억 원까지 네. 거의 1억 원까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대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객관적인 그 순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네. 주기적으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부 항목 중에 커뮤니티 부분만 별도로 또 지표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3월이죠. 네. 현대건설이 1위, 그리고 아하. GS건설이 2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라는 네. 부분.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 커뮤니티 부분에 있어서는 10점 중에 9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대건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될 반포주공 1단지 그 1, 2, 4주구의 DH클래스트죠. 업계에서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DH클래스트의 커뮤니티 시설 전과 후로 난이든다라고 할 정도로 커뮤니티에 좀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가 또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0점은 역시나 잘 안 주네요. 주기가 어렵죠. 네, 웬만해서는 네. 10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공급 타입을 한번 봤더니 네. 전용 84제곱미터 이하가 대부분이라서 네. 가족들 구성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시나 아파트는 그 교육 환경 네. 계속 따지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좀 고려를 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교육 환경 지표 이 부분도 평가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네. 뭐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아주 시원하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예. 이게 교육하고 이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조금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단순히 뭐 자산 가치 이거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생활, 그 자녀를 뭐 안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생활을 잘 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딱 7점. 7점이요? 부여를 저조하네요. 뭐 다른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느낌도 있기는 그쵸?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계획상으로 1블럭과 2블럭 사이에 입주 시점쯤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부설 유치원과 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도 있고요. 네. 또 다함께 돌봄센터까지도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과 이후에 초등학생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뭐 이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단지의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당초에는 입주 시점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다 들어올 거다라고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만 입주 시점에 차질을 빚어서 타이밍을 못 맞춰서 학교를 바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큰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아직은 초등학교 자체가 없다라는 거, 뭐 계획은 있지만 그런 이제 미래의 그 리스크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대는 되지만 냉정하게 한 7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학교나 네. 교통 같은 게 꼭 그 기간을 못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 행정적인 또 인허가의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전체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교통 입지 있잖아요. 예. 요게 조금 취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인 분당선 어촌역에서 이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예요. 직선 거리. 그렇죠. 예, 3km 거리 정도가 되고요. 그 3km라고 하면 요즘에 역세권을 확장을 했다고 해도 역세권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말하기는 거의 솔직히 안 맞는 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천 세대 수요 확보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뭐 단지를 소개할 때 가능한 한 그 역에서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뭐 다양한 그 네. 언어의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저희 분양올림픽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죠. 네, 절대 없죠. 이건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뭐 역세권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네. 사실 어촌역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역까지 네. 버스로 20분인데 그렇죠? 뭐 그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분들이야 뭐 버스를 이용하던
뭐 자차를 네. 이용하든 뭐 찾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 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네. 제외하고 좀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직장인들이 내 직장까지 뭐 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네. 부분하고 또 거주민들이 계속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시려면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전철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텐데 대안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내 동탄신도시 인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트랜시스, 한미약품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담 지역이 수원 건성구랑 행정적으로 행정구역상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 수원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수원 델타플렉스의 그 중소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네. 상태고요. 보통 이런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셔틀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시내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도로망을 이용한 직장까지의 왕래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죠? 점수는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포장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뭐 점수는 냉정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전철망을 이용하기가 네. 불편하면 높은 네.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그 전철망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면 네. 그 안에 뭐 단지들이 뭐 공급이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굳이 저 멀리 있는 전철을 내가 이용할 생각이 안 드는 그렇죠. 그 네.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봉담 1지구와 2지구가 이 봉담 프라이드 시티가 들어서게 될 내리지구 바로 내 동쪽편에 가까이 인접해 네. 있습니다. 매봉로를 통해서 가시면은 상당히 가까운 뭐 뛰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요거 뛰어요? 예, 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거리인데 앞으로 2지구까지 완성이 되면은 5만 세대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규모가 조성이 되면 필수적으로 그 안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들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봉담 프라이드 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봉담 지구에 조성이 되는 이런 편의시설들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다. 그 상권을 분류하자면은 굳이 전철을 이용해서 뭐 유입되는 외부 유입 그 고객들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상권이 아니고 이 내부에서 다 소화가 되는 일종의 항아리형 상권 뭐 이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가 시장도 뭐 초반에는 힘들긴 하겠는데 한번 예.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세대수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교통 입지를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당첨되고 나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렇죠. 자산 가치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화성시 아파트 동향이나 시세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예, 화성시에서는 역시나 뭐 동탄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 시세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KB 시세 기준으로 네. 지난달 이 3월에 34평형으로 이제 환산을 한 평균 아파트 네. 매매가는 약 9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5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수준에 육박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가격이 동탄신도시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청계동 청계동을 네. 타겟으로 해서 네. 가격을 이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이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청계동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화성을 크게 나눠봤을 때 동쪽에 동탄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봉담지구가 있죠. 이 네. 봉담 프라이드 시티는 봉담지구의 바로 이제 서쪽 편에 붙어 있는 내리지구에 지어지는 것이고요. 서쪽에 이 봉담지구를 비롯한 새롭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택지 개발 네.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동탄 신도시의 모습과 많은 부분 이제 유사하게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동탄 신도시 개발 초기만 해도 동탄의 지금의 가격을 그렇게 쉽게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혹평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좀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론됐던 곳이 이제 동탄이기도 했습니다. GTX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폄하를 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기후들을 완연하게 다 이제 깨버리고 굳건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동탄이죠. 네.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한 발씩 한 발씩 대규모 오프 택지 개발 사업이 태동기에 있는 이 서쪽 편에 봉담지구와 또 내리지구 이제 요런 지역들이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한 5년 후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봉담지구에 입주를 한 아파트 시세를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2019년도 9월에 상리 이편한 세상이 입주를 했었고 이 아파트가 2020년도 1월에 가격이 그러니까 24평형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2억 원 가까이 상승을 해서 지난 2월에는 4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4평형 가격이 이 정도라면은 이 지역의 34평형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5억 후반에서 뭐 6억 선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봉담 프라이드 시티도 입주 이후에 34평형 기준으로 대략 5억 후반 혹은 뭐 6억 초반 정도 시세는 뭐 충분히 내다보면서 청약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수도권 일대 주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택들이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들 보면은 뭐 거품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거품이 그 가격에 끼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을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되고 있는 상리 이편한 세상의 매매가가 24평형 매매가가 이제 4억 3천만 원이고 전세는 3억 1천만 원 수준인 것이죠. 70%를 훌쩍 넘겨서 뭐 거의 뭐 80% 가깝게 이제 전세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단지들은 거품의 요소는 없는 것이죠. 뭐 투기 수요에 의한 뭐 가격 거품 이런 부분은 좀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화성읍에서 시로 변경된 화성군이죠.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된 그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탑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탄 신도시의 영향이 컸습니다만 동탄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이 대체 지역을 계속해서 또 관심 갖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런 부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실수요를 기반으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수요자라면은 청약에 임해도 된다 안 된다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현재 청약 시장은 해당 지역 그 1순위에서 거의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지역의 화성이라는 곳에 이미 살고 계셨던 그 실수요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관심 갖고 뭐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 보실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해서 뭐 아주 사용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지금 공급이 완성됐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공급도 들어오고 해서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고 뭐 단지별로 가격 수준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올림픽에 뭐 출연이 가능했던 그런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그 단지에 대해서 요약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평점을 매겼을 때 뭐 교통 입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들 뭐 규모라든지 건설사 브랜드 조경과 커뮤니티 뭐 교육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이제 우수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앞으로
이 수도권 쪽에 네.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이제 다른 단지가 이 분양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네. 본선에 올려서 토너먼트까지도 충분히 올릴만한 네.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단지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네. 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뭐 단지나 뭐 이런 이제 또 유튜브에 많이들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사실 저희가 무슨 보도자료나 이런 자료들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그렇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영남 전문가님을 활용을 하면은 뭐 분양 성과나 이런 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보면서 그 실력이 검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몇몇 곳이 출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디 지역으로 가볼 거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대구하고 인천 쪽에서 이제 출전할 네. 선수들이 지금 신청은 해놓고 있는데 네. 대기 중인가요? 그렇죠. 출전 자격을 또 한 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출전에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만 네. 분양올림픽에 네.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심사 중이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도시아경제 리서치하고 뭐 설문 뭐 그거 기준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KB 시세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도시아경제 시세로 기준으로 잡을 것 같긴 한데 시세 기준을 바꿔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